보여주네. 뭐지? 이상한 거야? 어머, 어머.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얘기가 익히니까 혹시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사람? 어, 패션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 여기 핫한 동네인데. 그니까. 집이야? 집 겸 작가, 야, 아, 저기 작업실. 작업실? 같이 있구나? 예, 예. 어. 처음 와보네, 나도, 이 집은. 아, 또 집은 또 보니까 또 급습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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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대표님 못 끼고 왔다. 아이돌. 숙소? 아, 아닌데? 아, 아니네. 안녕하세요. 빅스테이지 소속 일러스트레이터 섭섭입니다. 아, 이거 알아, 알아, 알아. 이거 그리신 분이에요? 네, 저희 소속 아티스트예요. 아, 진짜? 나 저 이모티콘 엄청 썼는데? 교과서 표지 일러스트 작업도 했었고, 생수 일러스트, 아, 이뻐. 패션 뷰티 브랜드들과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와 네. 콜라보를 했네요. 제 성함은 들어봤는데 얼굴 실물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 믹스테이지라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네, 믹스테이지는 사진작가, 이런 그래픽 하는 친구들,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친구들, 뭐 화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네. 일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예요. 집인 거예요? 네, 집이 집 겸 작업실. 오. 야, 완전 집에서 하네. 네.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용건 있으시죠? 어, 우리 네, 우리 왜 왔냐면 우리 회사 그 골목길 있잖아. 네. 거기가 너무 삭막한 거야.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브루클린처럼 그 건물에다가 다 약간 랩핑을 하면 좋겠다. 와, 진짜? 건물 랩핑이요? 송 대표님 어떠세요? 네. 상암동 아트워크 이런 거. 남의 집이라. 아, 임대라. 상암이랑 또 톤이 맞지도 않아요. 제 맘대로 뭘 칠하기가. 너무 튀어, 상암동에서 저렇게 하면. 예. 옷 하나 박을 때도 주인한테 전화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너무 좋은 주인이 네. 이제 해셔서 괜찮은데, 청소나 나중에, 깨끗이 해서 살고. 청소나 나중에 사옥 생기면. 예, 예, 예. 아니, 사옥 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래요. 지금 뭐 매출이 지금 200% 넘고. 녹음실이 조금 작아서, 어. 네. 지금 저희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스튜디오 공간을 조금 지금 알아봐야 되는. 어, 알아보고 있어? 네. 무슨 이사가 이래. 바지 이사가 바지 이사.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있었던 건물들에게 뭔가 아티스트들의 작업물을 거기에 얹히고 그 브루클린의 그 구시가를 재생하는 그 느낌으로 아트웍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2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깨에 힘 많이 주셨네요. 저녁 때문에 저 옷을 입으셨어요. 말이 양편을 뜬 줄 알았어요. 같이 그럼. 잘하겠다. 아니, 안 떠났지. 생각이 달라. 사옥이 우선 크잖아. 사옥이 크고 막 사면이고. 아, 근데 이 집은 너무 하해가지고. 야, 여기서 김치랑 콩라면도 못 먹겠다. 너무 하얘가지고 갑자기. 저 먹을 생각을 먼저 하셔. 그래서 공탕면이랑 백김치만 먹어요. 공탕면이랑 백김치만 먹어요. 아, 진짜요? 진짜래요? 정말 그렇대요. 기분 관리해. 정말. 아, 진짜 그렇대요. 진심으로.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아. 이게 탕이랑 이런 데 튀면 안 되니까. 진짜. 백김치만 먹는다고. 아, 아티스트죠. 다르네요. 네, 정말. 이 건물이 도화지다 생각하고 거기 예술 작품을 그려 넣는 건데 그런 걸 하는 게 우리나라는 없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그림들 그냥... 이렇게 그려서 웨스트웍스가 했던 거거든. 어, 이거는 아, 예술 직접 하신 거. 어, 이거는 우리가 어, 경리단에 있는 어, 건물에다가 이런 랩핑을 어, 하고 이 전면을 좀 한번 그 섭섭 작가 그림으로 나는 했으면 좋겠고. 그래 조금 미터구나. 딱 봤을 때 좀 희망차면서도 또 어느 정도 아 이 건물이 프로페셔널 사람들이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와 이게 작품이구나 그리고 약간 입체이기도 하면서 또 평면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안에도 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들.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저 아하하시 딱 그거 같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다. 아, 진짜 제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유, 다 저렇게 했어요. 입체와 평면을 같이 하는 건 피카소밖에 못해요. 아유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도 되게 우리가 정감 있고 패밀리십이 있고 따뜻하고 이게 이것도 있고 뭘 그려야 돼? 그러면서도 되게 아직도 안 끝났어? 멋있고 쿨하면서도 또 귀염이 있고 다 넣어야 돼. 이런 거 딱 쉽잖아, 쉽잖아. 아... 쉽잖아, 쉽잖아. 쉽죠? 쉬워. 생각이 쉬워. 이 대표님이 그 고대 미교과 출신이세요? 네. 미술교육과? 네. 아,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셨나? 교과서적으로. 아... 어쩐지 많이 들어간 말이 됐어. 이렇게 오더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한다. 아, 눌렀네요. 예. 자기 수 있지. 아.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설치 비용이 이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 대략 얼마 정도 들까요?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뭐? 그냥 인건비랑. 설치가? 네. 설치. 아니 왜냐면 이게 뽑는 그리고 또 되게 거기가 넓잖아요. 정면부가. 뭐 작가님들은 작가님대로 작품 잘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작가는. 우리 또 약간 시설 관리 버짓이 있어. 얼마예요? 10만 원. 네? 네? 10만 원. 말도 안 되는 경비를 얘기했구나 또. 완전 악당이다. 우리가 그거는 고민을 할 터이니 작가는 작품을 신경을 뭐.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까 우리? 직원들과 아티스트들 그 얼굴을 입체로 만드는 거. 오, 멋있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네. 컬러풀하게. 되게 쓰는데. 엄청 큰 정도. 그럼 오늘 한번 볼까요? 바로 이렇게 그려서 야, 보여주는구나. 바로 그린다. 정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됐어. 그래, 너네도 그려봐. 뽑아서. 일로 와봐. 이거 본인 얼굴 더 크게 하려고 요즘 연예인병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막 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본인 얼굴 지금 크게 해가지고 더 알려고. 아니에요. 전혀. 본인 셀럽으로 가려고.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섭섭 작가가 유명해질 테니까 제 모습을 그린 걸 나중에 소장하고 있으면 그게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도움으로? 나중에. 야, 사업가시네, 사업가죠. 섭섭 작가 너무 불쌍하네. 나? 나도 여기 참 눈빛도. 다들 감각적이라 그림 잘 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기대된다. 아 나 이거 너무 좋았는데. 뭐야? 떡국지야? 초도국지. 사람 얼굴을 떡국지로? 아 이렇게. 와. 아 이거 그냥 가려버리네. 뭐. 어디? 우리도 그렸어요. 우리도 평가해 주세요. 이거 누가 그리신 거야? 나. 이게 내가 나 그린 거야. 이거 대표님. 응. 아, 미화됐네요. 누가 다니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되게 이런 말 정도 붙였다고. 되고 싶은 얼굴 그렸어요. 되고 싶은 얼굴. 그게 만든 거 아니에요? 되고 싶은 얼굴. 되고 싶은 얼굴. 내 돈 아니야, 그냥 이렇게? 미화된 거. 미대나. 닮지 않았니? 너무. 네, 닮았어요. 눈, 두께, 코, 하나. 좋은 점 할 말이 납니다. 섭섭이 할 얘기 다 하네요. 이게 은호가 그린 거야, 은호 대표. 너무하지 않았냐? 아니, 특징이 잘 잡았지. 머리가 많이 빠졌네. 너무 끝나는데요? 저 뭐 뿌리예요? 아, 귀에 뭐예요, 귀에? 귀걸이. 아, 귀에서 피 나는 거 아니야? 옆에 소주병이 있어요. 아, 소주병. 이 눈이 이렇게 가운데로. 사진 찍을 때 맨날. 진짜. 아, 저럴 때 가는 거. 디테일이 있네. 특징을 잘 잡았네. 기가 막혀. 이거는 그리고 억지로 그린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바람직 그림이 약간 싱크대 세균. 세균. 일단은 악마로 표현했죠. 뿔이 있어, 뿔. 악마야, 악마. 네, 너무 잘 그렸어요. 똑같잖아. 안경도 똑같고 금목걸이. 이거 되게 잘 그렸어. 맞아요, 저거요. 쇼핑했어. 아, 주얼리. 맞네. 봐봐. 약간 기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시면 안 돼요.
엄마 울보. 왜? 아, 어머. 잘한다구나. 울보? 어. 제가 자른다고. 진짜 감각적이다. 울보. 울보래. 많이 웃으시더라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만남 생각이 같은 게. 맞아. 저건 악어의 눈물 아니었나요? 네. 저건 진짜였고. 맞아, 얘 진짜 울었어. 수도꼭지래, 수도꼭지. 재밌기도 재밌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력이 너무 좋다. 뭐 어떻게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 정도로 오시더라고요. 그럼 이걸로 랩이. 안 돼! 말도 아니, 한대 수자원공사도 아니고, 저게. 저게 뭐야, 저게. 아니,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것처럼 네. 우리 회사의 이미지도 약간 그런 키워드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네, 멋있을 것 같아. 그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 작업해서 이번 주 안에 해보자. 네.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아니, 금방 이번 주 안에. 해야 돼. 이게 영감이 떠올랐을 때 원래 그 최고의 명작은 영감이 떠올랐을 때 5분 안에 나온대잖아. 와, 이런 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난 거는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런데도 우발적이 아니다. 진짜 하네.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들어갔네, 진짜. 빙고. 감사합니다. 재결하신 거. 계약 체결했어. 이미 잡았어. 이미 잡았으면 된 거야. 재계약은 안 할 것 같아? 끝났다고 봐, 이제. 갈게. 준비 잘하세요, 박사님. 진짜 기대된다. 어, 춥다. 여기는 어때요? 여기 인철이네. 아, 인철 작가네. 어, 인철이는 여기 안 와봤구나. 어. 이거 봤지? 그러니까. 어? 이런 거. 아, 이쁘네, 진짜. 이게 우리 딱, 거, 우리 이게 막 확대돼갖고 우리 건물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예쁠까? 이게 뭐 스티커인데 얼마나 하겠어. 아니, 해보신 분이 더 하다니까? 그지? 우리 인철 작가! 아이고.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좀 늦었지만. 네, 네. 네. 아이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분도 누구야? 건강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트 디렉터 차인철이라고 하고요. 한때는 또 앨범 아티스트. 빈진호! 빈진호! 빈진호 그림! 빈진호 앨범! 빈진호 앨범 디자인! 저는 주로 일러스트레이션 기반의 그래픽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되게 많이 해요. 아, 이렇게 콜라보를 또 하셨구나. 도넛 브랜드하고. 네. 예를 들면 자동차 브랜드. 자동차 브랜드라고. 네. 패션 브랜드들과 함께. 우와, 예쁘다. 예쁘다. 요즘에 그 브랜드들이 갖고 싶다.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이벤트에 장소를 꾸민다거나. 그렇구나. 그런다, 진짜, 확실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게. 네.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재밌어. 이런 게 너무 재밌잖아요. 네. 우리 뭐, 아니, 우리 이 얘기 하고 싶은데. 이 얘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건물부터 이제 아트웍으로 매핑을 하려는 생각인데. 아트웍 매핑? 어. 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네. 계약 체결. 갑자기? 지금 여기 와서 오셔서? 아... 한마디 하시고 계약 체결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본인이 뭘 할지만 얘기하고 계약 체결해요. 오자마자 계약. 오자마자? 화끈하시네요. 소은 씨도 저렇게 한 마디. 저는 너무 좀 생각보다 신중한 편이라. 아니, 꼼꼼해서 안 돼, 저렇게. 네, 저는 생각보다. 며칠 동안 얘기하고 계약서 보내. 저는 제가 좀 납득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좀 연구를 하는 스타일인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잖아요. 네. 어. 근데 할 거면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추진력이 있는 거죠. 밀어붙여야지. 잡아야 될까요? 손잡고 하세요. 오케이! 작가님도 화끈하시네. 계약을 잘 따와요. 예산 이런 얘기도 안 듣고. 아. 아이고. 그쵸. 건물을 내 화가 엄청날 텐데. 그러게. 야, 멋있게 산다, 진짜. 일단은 인철 작가도 하기로 했으니. 아니, 뭐,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우리 또 약간 시설 관리 버틸 수 있어. 얼마야? 500만 원. 500만 원. 네? 500만 원.
아니, 500만 원은 써도 되는데 네. 지금 작가 두 분이나 지금 섭외를 하셨고 그러니까. 랩핑 그 건물 면적이 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500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리즈너블한 금액으로 그 리즈너블한 거를 성상무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친구들의 그 나중에 벌어들이는 게 얼마가 될지에 대한 계산을 성상무는 못 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으니까. 누구 코? 완전 악당이다. 크레인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 작업하시는 그 일하시는 인부들도 필요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창문에 붙이는 시트지가 아니라 특수 시트지거든요. 돈이 얼마예요?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저는 더 큰 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으로 저는 이걸 생각한 거고 이걸 얼마나 그 길에 그 대파란이 일어나겠어 생각해봐. 그래서 이거가 잘 되면 옆자나 우리 옆 건물 그옆 건물 이런 데서 다 의뢰 온다니까. 그럼 그때 돈 벌면 되지. 성상무랑 싸워야겠네요. 네? 싸워요? 최종 사인은 결제는 대표님이 하지만 돈 최종 출금은 그쪽에서 성상무한테 나오기 때문에 잘 보여야 돼요. 표정 고민이네. 그래도 표정이 안 좋네. 왔어, 왔어, 왔어. 커피. 맛있겠다. 네. 이겁니다. 좋습니다. 네. 무슨 막걸리 마시듯이 커피를 드시네요. 대작품인 줄 알았어. 온몸으로 음미하시는데요? 그 인철 작가는 일단은 그 사면, 건물 사면이 있고 우리 그 안에 주차장 에리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구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전체를 다 하려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볼까? 쫙. 대형 인형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인형을 만든다고? 건물의 한 두 배 정도. 와. 옛날에 저 고릴라 유명했잖아요. 압구정동에 유일하게 조형물이 있는 건 그 고릴라 빌딩. 그래서 유명했죠. 사실 랜드마크잖아요. 네. 맞아요. 고릴라 빌딩으로 와. 이렇게 고릴라 밑에서 봐. 맞아. 이렇게 좀 크게 가겠다. 우와. 우와, 저런 것도 있어. 좀 너무 괴기스럽지 않나? 근데 멋있긴 하다. 아니,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 건물 끝부터 바닥까지 도로까지 끌고 내려와요. 내려와야지, 내려와야지. 와, 모자라고, 면적이. 외벽에 뭔가를 한다는 건 되게 1차원적인 접근이고. 그치. 바닥까지 가요. 바닥까지 설치하면. 바닥도 간다고? 비용이. 뭐 남들 하는 것처럼 할 수 없죠. 그렇죠. 네. 아니면 그 안에 대표님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여기도. 잠깐만. 건물 내면을 다 김보수 얼굴로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본인도 오면서 무섭지 않겠어요? 그거 자칫 잘못하면 압구정동에 흉물이 돼 있는데. 아이고, 직원들이 너무 싫어하지 않겠어요? 이거 건물 저 멀리서부터 김보수가 다 보이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도 20년 후에 되게 유명해질 거기 때문에 저 그림을 제가 소장하려는 욕심으로. 재테크로. 그래서 재테크구나. 나는 이제 이 에스팀이라는 그 성벽, 그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더 큰, 더 이로운 일들을 하고 싶다. 와. 스케치를 좀 해볼게. 일단은 김보수 그리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아까 얼굴 그린다 그랬는데? 꽈배기인가? 저거? 꽈배기? 그럴 수 있겠다. 꽈배기를 한 줄 좋아하시니까. 아무도 얼굴은 아니야, 저거. 그죠? 꽈배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꽈배기인가? 뭐야? 근데 얼굴로 보이진 않죠, 그죠? 이목구비가 생기는데? 팔다리는 근육이야. 너무 무서워. 팔다리는 근육. 꽈배기. 뭐야, 소장이에요, 소장? 꽈배기예요? 얼굴 아예 꽈배기랑 저 소시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래도 할 테면 해봐라, 이건가? 근데 이목구비가 묘하게 닮았어. 닮았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대표님이다 이러면 진짜. 아니 작가님이 이걸 너무 잘하는 거죠. 아 진짜. 꽈배기 집인 줄 알겠다. 곱창집 아니면.
우리 좀 더 생각해 볼까? 네. 내 모습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좋은데? 이거? 좋은데? 아니, 또 내, 이거 작품은 좋지만 네. 내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웬일로 포기가 빠르시지? 지금 일단 그냥 생각나는 네. 대로 이제 아이디어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 칠렸어, 칠렸어. 네, 칠렸어요. 너무 궁금하다. 오! 와. 되게 예쁜 것 같아. 아, 직접 하시네. 그래서 전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가슴이 막 뛰어요. 여기 간질간질하고. 그치, 그치. 나도. 이게 앉아있기도 좀. 아니야. 앉아있는 게 좀 힘들어요. 지금. 약간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또 김 대표님은 좀 잘 맞네. 또 맞죠. 저희는 지금 비용 때문에 심장탈이. 비용은 네. 다 방법이 사실 다 되게 돼 있어요. 대표님을 그리시든 뭘 그리시든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실무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사실 비용도 들고 한번 작가님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일단 가자. 그래도 뭐 작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둘 다 가슴이 뛰긴 뛰는데 방향이 다르네요, 그죠? 날씨 춥다. 여기는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여기 길을 봐봐. 어? 저런 거.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곳이야. 옆에서 봐봐. 저런 것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다 굉장히 활력을 주잖아요. 이거 다 따라 들어와. 여기야, 바로. 여기 어디야? 짠! 안녕하세요. 여기도 어디야? 안녕하세요. 저 또 작가 섭외하는 거예요? 작가, 처음 작가. 무슨 일이야? 많이 받아. 어디 있다 오신 거예요? 우리 지금 섭섭 작가 만나고 인철 작가 만나고 이러고 왔고 우리가 뭐 하려는지 알잖아. 네. 우리 대충, 네, 대충 얘기는. 것 때문에 좀 같이 너네랑 해보려고. 네? 너네랑 해보려고. 네? 사실 뭐지? 얘네랑 같이 하려고. 여기 덕형 작가님이랑 세동 작가님이랑 두 분도요? 어. 아, 작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네, 네 명. 와, 진짜? 왜냐면 이런 프로젝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오. 저희 거가 딱 그 사례가 좋은 사례가 돼서 그걸 네. 보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 사옥을 어떤 이미지로 랩핑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푸드코트에 맛보게 잘라놓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쵸, 그쵸. 이해가 확 되네요. 잘 오셨어요. 네, 그쵸. 네. 이해가 정말 확 돼요. 저희도 약간 이렇게 뭘 컨텐츠를 만들 때 파일럿 개념으로 슬쩍 던지는 것도 있거든요. 파일럿이 빨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송은 씨 저거 배울 것 같은데. 지금 뭐, 예,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요? 매주 오세요, 매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각자 그리는 게 틀리겠지. 틀리긴 한데. 용이죠. 와, 무조건 건물은 사명이에요. 어떻게 한 명하고만 해요. 그리고 한 번 크레인이 오면 기왕이면 네 명을 하고 가는 게 낫지. 그다음에 작업물 괜찮으니까 일주일 후에 또 하자. 또 이걸 다시 다 세팅해야 돼. 그럼 돈이 더 들어요. 덕형이는 여기 말고도 여기 주변에 그쵸, 막 클럽. 수많은 클럽이랑 소지랑 이런 데를 되게 그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로고랑 이런 그래픽 플레이를 얘가 다 엄청 많이 했어. DHL이라고 하고요. 덕형리라서 이니셜 따서 DHL이고 이덕형입니다. 비슷하게 했네. 배송 브랜드. 그러네요.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데 우와. 진짜? 그림도 그리고 약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야. 엄청난 분이시네. 이거 여기. 이거 GD 카페인데. 그거 봐. 이게 지들의 이게 GD네. 네. 카페. 지들형 카페. 저기도. GD 카페. 네. GD. 이거 입고 왔어요. GD 그 GD. 제가 하는 GD가 있으신 거죠? 네. 저 그 방탄소년단. 방탄. 카페 같이 디자인해서. 아니, 세상 유명한 사람 다 하셨다. 네, AUMG. AUMG랑 많이 했고. 네, 카더가든이라고 친한 친구 있는데. 카더가든. 카더가든. 예. 현모색은. 카더가든. 전현무신데? 전현무가 생각나. 저게 무서워. 아니, 카더가든 하면 전현무가 이렇게 떠올라. 이게 참 이상하지. 선생님 노래 좋아하시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사자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뒤에 있다가 엉덩이 쪽을 문다 생각하고. 엉덩이를 물기 전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오, 달링, 떠나가나요라는. 그 가사를 네. Oh darling, 떠나가나요 Oh darling, 떠나가나요 떠나가나요 물릴 중에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떠나가나요 아, 너무 웃겨.
무도가든 활동한 적 있죠. 무도가든. 무도가든. 나 이거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요? 어, 이 작품이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약간 느낌, 격화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랩핑해도 예쁘긴 하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야. 야, 야 진짜 인간감, 공간감. 저런 있게. 감각은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이런 것도 색감하면 약간 이것도 입체 같기도 하면서 그냥 평면 같기도 하고. 맞아. 저는 딱 그 2D 이렇게 평면적인 걸 좋아해서. 근데 거기 그림을 그려도 돼요? 응, 그림 내 건데 뭐. 내 건데 뭐. 양 관장님과 송 대표님은 너무나 할 수 없는 지금. 제일 좋아, 네. 너무 부럽습니다. 예. 내 건데 뭐. 그림도. 그래요? 기회, 기회. 세동작가님? 그 작업실을 좀 가서 세동이 작품을 조금 더 보고 네.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합시다. 세동이 집 진짜 재밌어요. 맥시멈 라이프. 맥시멈 라이프. 아, 너무 좋아요, 맥시멈 라이프. 이사 오세요? 어, 나 그러니까. 나 일로 이사 와야 되겠어. 아, 세동 여기 너무 귀엽다, 동네. 나는 바로 니네 뒷집으로 이사를 하길 원해. 왜? 여기 맥시멈 라이프 한번 봅시다. 너무 귀여워. 들어오세요.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죠. 예? 맥시멈. 어, 뭐야? 뭐야, 입구부터 오는 거야. 귀엽죠? 잔뜩 모았네.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이런 짓 많이 나오지 않나? 잔뜩 모아놓은. 와.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동이고, 샌바이팬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와. 아, 봤다. 이거 굉장히 힙했는데. 네, 맞아요. 김세동 작가님이 폴란드하고 미국에서 유학생 하다가 2015년에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첫 개인전 했는데 다 팔렸대요. 작품이 완판. 그러니까 얼마나 작품이 좋다는 거예요. 뭐 지명도도 없고 했는데 그냥 작품만으로 생각. 그 15년에 한국 들어왔을 때 바로 그러면 김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걸 딱 알아보신 거예요. 이뻐 이뻐 맞아. 그리고 핫팩 맥주 광고에서 왜 이렇게 그래피티 하는 친구. 네네네. 근데 컨셉 같은 거는 막 주어진 게 없어요? 막 없어. 컨셉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컨셉이야? 김소야. 저희도 그려드릴게요. 진짜? 아 무서워. 얘네 더 심하게 그릴 것 같아. 씨. 성나라하게. 어. 아 되게 웃기게 그릴 것 같은데. 어 이거 진짜 약간 초상화랑 놀란 것 같은데. 할머니 아니야, 할아버지 아니야. 이거는 대표님 안 티죠, 이거는? 네. 아, 다시는 그리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죠. 형 재계약 안 할 거예요? 재계약 할 생각 없는 사람. 재계약 안 할 거예요. 뉴욕 전신 무브 다 캔슬해야 되나?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 뭐. 아니, 페리포츠가 다 보는 거지. 원래 뉴욕 전신은 다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꿈이죠. 어? 어, 좀 비슷하게 한다. 어, 재계할 사람의 그림 한번 봅시다. 얘가 더 심해요. 어, 여기가 이제. 거기가 펄키스. 여기? 아. 고드름인가요? 빵빵 터져. 한번 봐봐. 너무 극대화야. 우리 라인, 우리 라인. 한번 봐봐. 오. 그것도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재계약 안 한다는 거야? 그래도 뉴욕 전시 이후에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나중에 할 것 같은데. 받아들이긴 했는데. 조금만 더 받아들이자, 조금만 더. 닮았어. 닮았어? 아, 천재적인 작가. 천재. 오른쪽이 낫죠. 세동 작가님. 보여드리는 게 좀 얘가 무서운데? 기대돼. 어, 보여.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하나, 둘, 셋. 유재석 씨 앞니를 갖고 있네요. 아, 이거 재계약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해. 이제 알았어. 아, 이게 과연. 진짜 아니다. 법을 막 치는 거다, 이거. 회사에 도움이 될까? 법을 치면 볼만 하겠는데, 진짜. 어, 끔찍해. 많이 보러 오겠다. 우와. 이런 식으로 작품을 뭔가 기발하게. 화이팅. 야. 뭔 쓸 것 같아. 와, 이거 다 직접 그리는 거야?
자, 저희가 그 지난주 녹화 끝나고 네. 김 대표님이 주시하는 그 당나귀 후식을 또 저는 네. 그냥 입에서 살을 넘는 그 한으로 쏘셨어요. 정말. 네. 어머니처럼 생겼다고 뒤에서 반석서주면 나는 그 힘으로 살아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네. 와서 봤어야 될 게 한 그러니까. 개가 아니었어요. 동훈 원장님이랑 우리 양 과장님이랑 둘이서 잡채를 걸뱅이식으로 먹는데 저의 영상에서 뭐야? 접시야 저 잡채 그릇이 나 머리채인 줄 알았어 머리채 그 CG 아니에요 CG? 아니야 만화 CG? 저 둘이서 먹었죠 그 둘이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요 아 대화 없어요 아 저희도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이 먹을까 봐 네. 진짜 잡채 먹고 잡채 먹고 두 개 밥 먹고 그다음에 고기도 진짜 천천히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자꾸 나는, 거기에서 근데... 소한 마리가 나갔다는 얘기 같은데? 네. 16인분 됐어, 16인분. 네. 아니 근데 그때 회식비 얼마 나왔어요, 그때? 530만 원 정도인데 두 분이 100만 원 정도 됐어요. 두 분이 5분의 1 되겠네요. 두 분이 예, 100만 원. 먹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사실 뭐 먹으면서 하면 되게 마음 편해지거든요. 와, 다 오셨네요. 근데 저분들은 서로 친분이 있어요? 네. 아, 다들? 네.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져. 다들 편하구만. 다들 편해. 뭐가 아니야. 시간이여 어서 지나가거라. 그건 뭐야.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아는 게 좋아. 우리 시간 한번 묶어봐. 아니 PT 하는 거야? 외벽 전면 첫집 작가가 하기로 했고 연결 귀엽다 아 이쁘다 저 누구야? 캐릭터 누구야? 일단 한 명은 나고 한 명은 너고 한 명은 우리 그래서 뭐 임지 임원님들이랑 직원분들 모델 아티스트 이렇게 저 노란 창문에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그 햇빛을 받으면 약간 노란 빛이 나잖아요. 근데 햇빛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약간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햇빛이다. 야, 저런 의미도 있어. 그런 스토리를 잡고 해서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는 약간 그래서 약간 그런 스토리를 담아봤어요. 그다음 아 영희 박형 작가 저는 그냥 주제를 하트가 되게 그냥 심플하잖아요. 하트다 진짜 하트예요. 사각인 줄 알았는데 하트도 막 하트인 줄 알았는데 사각이고 그런 오피컬 같더라고 그러나? 발상이 굉장히 독특하면서 멋지네요. 평면이지만 입체인 느낌 맞아요. 이게 딱 감싸니까 멋있다 이것도. 그다음 우리 주최장 쪽 후면 하트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데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니터 그런 거를 조금 재밌게 표현을 아 모니터 그런데 네. 콘셉트도 있어. 이것도 귀엽다 이것도. 아 그다음 주차 타 어머. 아이고 접니다. 오 주차 타요.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공간이겠다. 그렇죠 제일 눈에 띄죠. 그래 주차 타워 이게 멋있지. 녹슨 주차 타워를 새로운 색깔로 도색을 하고 그 위에 튼다. 이제 긍정의 메시지 YS를 이제 저만의 컬러 조합으로 좀 생기 있게. 예. 기대되는데요? 네 개가 다 개성이 강해서 하나가 됐을 때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지금 본인 얼굴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아, 시안에. 시안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약간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전혀. 그래서 피자 네. 시킨 겁니다. 아니, 아까 그거 봤기 때문에 들어갈까봐 무섭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꽈배기, 꽈배기. 네. 그딴 식으로 굴 이렇게 꺼내서. 그렇게 그저 놀 바에는 없는 게 나니까 포기한 거야. 아, 이건 이렇게 했구나. 귀엽다. 이것도 맞다. 귀엽다, 이것도. 멋있다, 이것도. 어때, 저거? 숲 설치 방법에 있어서는? 근데. 사이즈가 워낙 커서 워낙 붙어있을까가 약간. 통으로 하는 거잖아요. 통은 저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좀. 오래 붙어있을지가 약간 퀘스천. 날씨 영향도 있고. 저거를 한 번 더. 이것도 모서리 부분이랑 가운데 부분에서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것도 한번 상의해봐야 네. 될 문제고 저것도 사이즈가 커서 한번 네. 시트지를 절반 창문에 잡았거든요. 아~ 절반은 제가 손으로 해서 조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아무래도 건물이 그레이고 전반적인 색 들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조금 컬러 바리에이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네. 글씨만 뭐 그 다음 날 칠하던지 방법을 찾아와야 돼요. 이 딱 사각 프레임이 잘 살까. 아 다들 먹던 피자 내려놓네요. 예. 채야지 채야지. 처음에 본인이 부탁해놓고. 빅 프로젝트입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면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지금의 첫 단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아티스트에게 그냥 마냥 또 친절할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건 또 아니네요. 일부분은 또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시네요. 아 왜냐면 비용이 어쨌든 비용을 이제 와서 비용 생각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 시간을 줄여야 대부분이 인건비니까 그쵸. 시공 시간을 줄이면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1일치 페이만 나가면 되는데 이게 하루 넘어서거나 8시간 넘어서면 곱하기 2가 되죠 바로 곱하기 2가 되니까 그런 것만 조금 고려해달라는 걸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우선 뭐 네 분 작가님들 작품 너무 좋고 이제 저희는 또 실행을 해야 되니까 원래는 저희가 한 8천 정도 드는 견적인데 시작 500 아니었어? 사실은 저희가 내고를 나름 또 8천 다시 해야 되는데 5, 6천 선에서 맞추는 있을 것 같고 원래 정해진 금액은 500이라고 하셨는데 재능 기부 아니에요 500이면? 원래 정해진 금액은 500이라고 하셨는데 500 500이라고 해서 네. 아마 인력도 저희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그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저희 좀 취지로 하는 작업이니까 네, 그건 저희가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자 값은 저희가 드는 걸로 이미 선결제야 500짜리가 지금 8,000 예산이 드는 거예요? 8,000 예산이 드는데 5,000 선으로 맞췄어요. 좀 맞춘다. 아~ 네. 그래도 10배야. 네. 우리 김보스님이 500짜리 예산에서 시작한 게 지금 5천만 원대까지 지금 네네. 늘어났습니다. 네. 야, 10배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그래도 수익이라는 게 들어오지. 나라도 그거 하겠다. 5천이어도 괜찮아요, 선생님? 아유, 5천이면 작게 들은 거야. 그럼요. 저거 1억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역시 토익 크신 분들이라. 예. 우리 송 대표님 생각 어때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로요? 진짜로. 아니,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제가 뭐 유튜브 한다고 500 정도 든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천 정도가 들었어요. 네네. 유튜브로 뭘 할 건데, 인력 쓰고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막. 네네. 그러니까 지금 김 대표님은 믿을 만한 그 아티스트들과 믿을 만한 아트웍을 하는 거고, 네가 하는 건 사기성이 높은 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들고 들 것 같아. 빙고. 무슨 유튜브라 길래 5천이 들었다. 이번에 좀 들 것 같아, 5천 줘봐. 이번에 김숙 TV 좀 하게, 5천만 줘봐. 옛날에 비행거가 4천만 땡겨줘.
양 관장님 뭐 할까요? 5천 예산이 딱 주어졌다면. 저요? 네. 저는 기계를 사죠. 좀 사고 싶은 기계들이 있긴 한데 그 대당 가격이 워낙 비싸가지고 몇 천대? 네, 아직 도입을 못한 기계들이 몇 대 있어요. 자, 우리 송 대표님은 이제 네. 너무 움직여서 문제인 바디 사장님이시고 반면에 너무 서나 딱딱하지도 않은 우리 입 근육. 입 근육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입에 2두 3두가 다 있어요. 예. 우리 양 관장님 2두 3두가 입에? 예, 다 있어요. 요렇게 근육이 어마어마해요.